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노후화로 인해서 다 갈라졌어 타이어. 그거 있잖아, 신발보다 싼 타이어. 거기 가면 다 그냥 네. 그냥 홀딱 벗겨지는 거고. 아, 눈탱이 맞는 거예요? 그럼요. 아. 4만 뉴유도 없어. 그렇지. 아까 엔진 점검하실 때 부동행 점검 하셨나? 응. 아, 다 하셨어요? 빨간색. 아, 맞다. 네. 아래? 라이닝은 많아, 앞뒤도. 왼쪽 풀렸네, 그나마. 양쪽 다 하는 게 낫지 않대. 쩔었다는 게 들러붙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뭐 쉽게 말해서 쩔었다며 막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올 때 시간 맞춰서 아. 쉬다가 이제 딱 시작을 하신 거죠. 이야. 완전 과학인데요? 다 거짓말이야. 그 당시에 몽키로 맞으면서 일 배웠다는 분들은 몽키로 맞아도 죽어 살아. 그릴은 없나 보네? 엠블럼은? 전화가 없네. 엄청 부를 뻔했어. 뒤에 브레이크 실린더 좌우 교환 8만원, 운전석 도어 액추레이터 아스의 교환 6만원, 엠블럼 앞에 떨어져서 시켰어요. 공편이 장착해야 되는 거 15,000원. 토탈 15만 5천원인데 5천원 할인해서 15만원. 자, 마이너스가 심해. 일단 우리 오늘은 갑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반장님이 이거 오늘 차 점검해 보셨잖아요. 차 상태 어때요? 욕심 나죠. 차 없으면 네. 이걸로 뭐 연습하는 용으로 말했듯이 지금 안 좋은 거 실린더 그 다음에 도어 액추레이터 안 되는 거 장고장 있는 거 다 수리해 놨고 누유 하나도 없고 누유 없고 제일 좋은 거 키로스 키로스 4만 키로스 4만 바로 가서 아, 진짜 말 그대로 수리하고 오일만 갈고 타면 될 것 같은 그 정도 상태? 오케이 딱 제격인 것 같아. 그리고 또 판매된 금액 있잖아요. 판매된 금액은 제가 안 가질 거예요. 그러면 혹시 참여하겠습니다. 꼭, 네, 꼭 참여하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진짜 뭐 20만원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들어간 게 30만원인데 인건비 다 따지면. 안녕하세요. UA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08년형. 네. 젠트라. 네. X. 젠트라 X. 네, X예요. 예. 2008년형. 키로수 43,000km. 43,000km. 네. 오, 키로수 좋네요. 네, 키로수 좋죠. 오. 사고, 무사고. 잠시만요. 2008년형 무사고인데. 네. 단순 판금 있고요, 본넷. 본네트. 그리고 펜다 교환 하나. 주수석 펜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점검. 네. 미세누유 없고요. 네. 상태 너무 좋고 오일률도 너무 좋아요. 네. 이미 우리가 센터에서 점검을 다 해온 차량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추가적으로 수리도 몇 군데 했어요. 예예. 예. 네. 이 저
자동 도어락이 고장나서 일단 그거 수리했고, 예. 그 다음에 뒤쪽 그 브레이크 실린더. 브레이크 실린더. 네, 그쪽 양쪽 교환했고, 네, 그러면서 교환. 브레이크 패드 점검했는데 상태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아, 예. 네. 예. 관리는 잘 됐던 차량이고,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에요. 예. 근데 실내가 좀 들어. 아, 실내가? 네, 실내는 일단 예, 촬영하면서 예. 이제 담아 드릴 거고, 예. 이 엠블럼은 시켰어요. 이제 곧 올 거예요. 오면 장착해 드릴게요. GM 대우. 네, GM 대우 거. 예. 뭐 차량 타이어 상태가 안 좋아요. 네. 타이어는 아까 제가 한 대분 알아보니까, 네. 한 26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 들 거예요. 네 짝 다 해서요. 네 짝 다 해서. 예. 지금 트레이드는 네 짝 다 괜찮은데, 네. 저 막 갈라졌어요. 타이어들이 오래돼서. 네네. 그러니까 바로 구입과 동시에 교환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30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부싱이 좀 안 좋아. 하부 부싱. 네. 예, 예. 한 5만 원 잡으면 35만 원 정도 들어가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차를 지금 얼마에 팔 거냐? 네. 만 원에 팔 거예요. 만 원이요? 네. 만 원. 실합니까? 네. 당장 사도 됩니까?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벤트 차량이에요. 아, 이벤트. 경매. 경매. 네, 만 원부터 예, 예. 시작이에요. 아, 예, 예. 근데 뭐 운 좋으면 만 원에 살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네. 이벤트 기간은? 네. 12월 31일. 12월 31일. 오후 8시까지예요. 오후 8시까지. 네. 예. 오후 8시까지 이제 입찰의 방식에 따라 최고 입찰하신 분한테 이제 낙찰이 되겠죠. 예예 예, 예.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냥 경매성 판매가 아닌 예. 경매를 통해서 이제 입찰가가 나오고 낙찰이 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 낙찰된 그 차량 대금 전액을 네. 좀 의미 있는 곳에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 쪽으로 좀 알아봤어요. 예예. 예. 그래서 이 차량 대금 전액을 그 보육원에 기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낙찰 받으신 분과 네. 저희 유일모터스 해서 네. 이제 또 그 보육원에 방문까지 가능하시면 같이 가서 이제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후원금 드리고 오는 거고 만약에 낙찰되신 분이 좀 바쁘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낙찰자분 성함과 저희 유일모터스 해서 이제 후원을 하고 오려고 하거든요. 아,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네. 차량도 구입하고 네. 좋은 일도 한 번씩은 해보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몇 년 전부터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네. 어떻게 이 기회가 돼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건데요. 네.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아,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던 분들이 입찰하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럼 입찰해도 네. 됩니까? 누구나. 아, 누구나 가능합니까? 네. 제 지인들한테도 얘기해놨어요 이미. 근데 대표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되죠. 네. 저 빼고.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저 빼고 제 지인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나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하셔서 차량 필요하신 분, 차 상태도 좋아요. 그러니까 입찰하실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 차 시세는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네. 판매가가 250에서 300이에요. 네. 예. 현재 지금. 네. 네. 250에서 300만 원짜리 차고 네. 이 차는 지금 엔진이나 미션이나 다른 부위는 너무 훌륭해. 네. 근데 외부가 좀 더러운 것 뿐이고 내부. 예, 내부. 예, 예, 예. 내부가 좀 더러운 것 뿐이고 네. 만약 젠틀하나 이런 작은 소형차가 필요하셨던 분은 네. 입찰을 하시면서 네. 좋은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시작가는 만 원이에요. 만 원. 네. 훌륭합니다. 네. 그럼 이제 외관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잘 안 담긴 것 같아요. 실내가 좀 더럽죠? 조금 깔끔하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최종 낙찰이 돼서 낙찰되시는 분께 네. 서비스는 있어야 되니까 네. 실내 세차. 오, 좋습니다. 실내 세차는 해드릴게요. 아, 그래도 그것도 하려도 돈 2만 원 줘야 되는데. 그럼요. 아까 기름도 2만 원 넣었는데. 아, 맞다. 기름도.
네. 자, 그리고 트렁크. 네. 스페어 타이어랑 타이어 교환 도구는 다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 하나도 사용 안 하는 새 타이어고. 뭐 있을 건 다 있네. 네, 다 있습니다. 오케이, 타시죠. 예. 자, 키로수 43,100km. 네. 자, 시동 잘 걸리죠? 네. 배터리 상태 좋고 빵빵이 상태 좋고 에어백은 두 개 들어갔고 운전석 에어백, 동승석 에어백 두 개 들어갔고 에어컨이랑 그 히터는 우리가 점검했죠? 네. 너무 잘 나오죠, 둘 다? 네. 그리고 얘, 너 뭐냐? 라디오? 오, 라디오 잘 나와요. 라디오 나와요. 그리고 CD는 내가 확인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예. CD가 없어서. 예. 뭐 구입하셨는데 뭐 CD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라디오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라디오예요. 알겠습니다. CD 플레이어 아니야. 라디오야. 분명히 얘기했어. 네. 라디오야. 네. 오케이. 이거 한 센서예요. 근데 안 되잖아. 그냥 달아놓은 거야. 그렇죠. 네. 없는 거예요, 원래. 후방 센서 없어요. 네, 원래 없는 달아놓은 거야.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없어요 옵션이. 이제 하나 확인할 거. 네. 벨트 매셔야 되는. 벨트. 벨트 무조건 매야 됩니다. 벨트 착용.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라디오 좀 줄여놓고. 자, 이거 라디오 이렇게도 이렇게 볼륨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사고가 나면서. 자, 라디오 됩니다. 라디오입니다 이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입찰 방식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입찰은 뭐 주변에 누가 차가 필요하신 분이나 네. 뭐 공유를 많이 하셔야겠죠 일단. 네. 자, 입찰 방식 일단 만 원부터 시작해요. 네. 그리고 금액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경매니까. 네. 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네. 뭐 누가 만 원 했어, 누가 3만 원 했어, 뭐 막 올라가도 돼. 네. 뭐 굳이 만 원 따위는 안 올라가도 돼요. 네. 어떤 뭐 A분이 만 원 했어. 네. B가 뭐 11만 원 해도 돼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자, 본인이 이제 입찰하시고 싶은 금액을 적는 거겠죠. 네. 네. 뭐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뭐 싸게 사시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한 100만 원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경매 방식 이벤트지만 또 이 차량 금액 전액을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나도 한번 기부나 네. 좋은 일 한번 이런 봉사활동이나 네. 이런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지 모르셨을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네. 그랬어요. 예. 이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야. 그럼요. 예,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네. 그러면 진짜 뭐 더 비싼 금액에 해주셔도 좋겠지만 네. 그래도 차는 시세에 맞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올라가진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한 100만 원 선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올라가면야 좋겠지만 네. 이거 판매되는 시세는 200에서 300 요 사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시지 마세요. 네. 막 500, 600 이렇게 네. 네. 그렇게 일단 입찰을 하시는 거야 댓글창에. 그렇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셔야 돼요. 왜? 네. 최종 그 입찰 날 스샷 하신 걸 보내주셔야 돼요. 문자로. 네. 네. 일단 댓글창에 본인이 원하는 입찰 금액을 적으시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그걸 스샷을 찍어 놓으세요. 네. 그리고 댓글창에 그 본인이 입찰가는 언제든지 변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내려가지 못해. 네. 올릴 수는 있지만 내려가지 못해요. 네. 그렇게 입찰을 해 주시고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 오후 8시 마감하는 날이에요. 네. 12월 31일 시간 뭐 상관없어. 12월 31일 딱 됐다. 네. 오후 8시까지 최종 입찰가는 문자로 주셔야 돼요. 네.
문자로 최종 입찰가랑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입찰하셨던 댓글 입찰 가격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거 네. 그 스크린샷 네. 첨부해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저도 입찰 방법 이해됐습니다. 아, 저도 뭐 제가 얘기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달봉 PD님이 네. 자막이나 네. 입찰 방법 그리고 입찰하는 뭐 이런 과정 네. 그것 좀 자막으로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100만원까지는 올릴 거야. 100만원 저는 사실 한 200만원, 300만원까지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기부하는 거니까 좀 더 큰 금액을 기부하면 좋겠죠. 예, 예. 대표님 오늘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왜 멋있어요 또? 아, 그런 생각까지 하실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아니 한 번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약간 뭐 버킷리스트 같은 그런. 네. 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아니 쉽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쉬웠습니까? 네.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현 대표님도 네. 같이 동참을 해주기로 하신 거예요.